아이들을 우리가 너무 그냥 말리기만 하잖아요? 그럼 보호자랑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냥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호자분들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설친이 여러분, 설채현 수의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짧은 답변으로, 항상 안 짧은 것 같아요. 짧은 답변을 드리는 Q&A 시간입니다. 질문 주세요. 발바닥을 봐서 빨간지를 보세요. 그리고 한쪽만 그런지, 네 발이 다 그런지,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만약에 발이 빨갛다, 염증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염증이 한쪽에만, 되게 생뚱맞게 한 발에만 있다.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혹시 상처가 났었다거나 아니면 뭐 가시가 박혔다거나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리고 강아지들은 땀이 발바닥에서만 나면서 여기가 축축해지고 발 안에 털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습진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. 근데 이런 거 확인하고 나서 알러지로 넘어가야 되거든요.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뭔가 상처가 나서 핥기 시작하다가 악순환에 반복이 되는 경우가 첫 번째. 두 번째가 세균이나 곰팡이와 같은 병원균들이 들어갔을 때. 세 번째가 알러지로 인해서 염증이 생겼을 때. 네 번째가 좀 행동학적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들.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. 이런 걸다 해봤는데 안 된다. 발이 빨갛지도 않은데 얘가 계속 핥는다. 그러면 이건 행동학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, 우선 산책을 늘려준다거나 놀이를 늘려줘서 할 일들을 많이 제공을 해준 다음에, 그래도 너무 심하게 발사탕을 빨갛지도 않고 상처도 없는데 계속 한다? 그러면 강박 행동에 대한 약물 처방 같은 걸 해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발사탕 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너무 그냥 말리기만 하잖아요? 그럼 보호자랑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. 얘 입장에선 간지러 죽겠거나 뭔가 힘들어 죽겠어서 하는 건데, 그걸 계속 이유 없이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.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줘야 돼요.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.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는데, 아, 가려 죽겠는데 엄마가 계속 긁지만 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저도 엄마한테 짜증내요. 아, 그럼 어떡하라고? 막 이러면서 짜증내요.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그런 경우가 진짜 많으니까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, 이걸 보호자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. 우선은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말려주는 거죠. 이게 가장 중요해요. 발 닦고 나서. 특히 이제 점점 여름이 다가오면 더 심해질 거예요. 영양제 같은 것 중에 오메가3나 이런 건 피부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니까 오메가3 같은 영양제는 추천을 드리고요. 피부가 좀 건조하다 싶을 때는 세라마이드 밤 같은 거 발라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. 하나 더. 그리고 약간 요즘 유행이던데 이게 애플사이더 비니거라는 게 있어요. 이거를 물한 두세 컵에 티스푼 하나 정도 하고 섞어서 발을 살짝 담가 주셔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네, 오늘 우리 많은 보호자분들이 되게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. 걱정하는 이 발사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. 근데 심할 때는 그냥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호자분들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거 해결 못하면서 못하게만 하면요, 모든 게다 엉망이 돼버려요.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 발사탕 빨지 못하게 한번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과 답변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또 놀러 오세요. 안녕.